장을 다 봤는데요. 한남체인에서 장을 다 봤는데 그냥 한남체인 파킹이라서 그냥 혼자 있어요. 그냥 또 울었어. 남편 보고 싶어서. 난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지 몰랐거든. 이렇게 내 인생에서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랐어. 난 남편은 떠나 내가 독립적으로 잘 살 줄 알았어. 그래서 남편한테 까본 것도 있었지. 근데 원래부터 그럴 수가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래도 내가 오늘 아까 가스를 40불을 넣고 40불이면 그래도 오래 가면 일주일 가고 짧게 가면 5일 가겠죠? 그 다음에 망고 세 박스랑 참치랑 김치 두부랑 사가지고 54불 썼고 그럼 벌써 94불에다가 아까 또 저기 오트밀이랑 포도 샀잖아. 124불 오늘 124불이나 썼네. 많이 썼다. 오늘 124불이나 써가지고요. 저기 뭐야, 물론 계획은 일주일 동안 먹을 생각이에요. 김치랑 미역국이랑 된장찌개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124불 썼잖아. 근데 내가 오늘 돈 번 거는 74불 벌었거든.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2분 하려고 그래도 50불을 더 벌어야 되고, 그래도 프라핏이라도 남기려면, 인컴이라도 좀 생기려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일단은요 오늘 돈을 많이 썼네. 근데 뭐 장 본 거는 일주일 먹을 생각이니까. 일주일에 얼마 썼어? 3불에다가 6불에다가 11불에다가 21불 21불 썼냐? 26불. 일주일 동안 26불 쓰면은 먹는 거 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아니다. 아까 또 오트밀도 샀구나. 56불. 일주일에 56불이면은 엄청 많이 쓴 거 아닐 텐데. 아유, 그냥 아무튼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지독히도 돈을 안 써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너무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해봐야겠지. 남편이 동그랑땡도 좋아하는데 남편한테 최근에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래도 뭘 해준다고 내가 참외도 미리 깎아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괴로워. 나는 자신이 없어. 자신은 없어.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버틸라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힘들지? 이상하네. 난 때보다 더 힘든 느낌이야. 어제는 이렇게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아휴, 엄청 운다 울어. 그래도 50불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가야지. 오늘 돈 쓴 거가 124불이면 오늘 돈 쓴 게 124불인데 그래도 124불 벌어가지고 또이또이는 해야지. 안 그래요?